저희는 그때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우린 정토에서 온 보살 특공대다. 정토에서 온 보살 특공대다 기억나시나요? 멀겐자 육바라밀로 무장한 정토에서 파견된 보살 특공대다. 우린 정토 가려고 여기 온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정토로 끌고 가려고 온 거지. 정토에서 온 보살 특공대입니다. 12,000 양심 제다이 빨리 모여서 이 땅을 정토로 만들려고 온 거고 정토로 끌고 가려고 온 거지. 정토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정토 매점에서 먹었던 만두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저기 정토종은요, 정토종은 수준이 낮아요. 정토종은 수준이 낮아요. 왜냐, 정토종은 나무아미타불을 왜 외죠? 나무아미타불 왜 외죠? 정토 갈라고요. 저희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더라도 왜 하죠? 정토에서 왔다는 거를 상기하려고요. 그리고 중생들을 정토로 끌고 가려고요. 좀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일반 정토종과 저희 홍의각당의 이런 연불소는 수준이 다릅니다. 아, 그때 정토 만두 맛있었지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할때 고향을 잊지 말라고, 정토에서 왔다는 걸 잊지 말라고, 정토에 접속해 가지고 중생 구제 활동을 하려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정토 접속하려고. 그냥 정토 접속은 이미 하면 사는 사람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은 정토 접속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뭘 하러 왔느냐? 많은 사람들을 정토로 끌고 가려고요. 정토에서 온거 상기하려고요. 예. 정토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모르잖아요. 예. 만두 싫어하셨나 보죠. 우린 정토에서 왔습니다. 몰라 하면 정토인데 뭐 왔니 안 왔니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몰라 하면 정토입니다. 자, 정토를 상기하려고 몰라 하는 겁니다. 뭘옴 몰라 괜찮아? 나무아미타불 하면, 아, 정토 접속. 그렇지. 내가 정토에서 왔지. 지금 이미 정토지. 자명한 건 지금 이미 정토지고. 방편 하나 더 써보자고요. 나 정토에서 왔지. 아니, 안 왔더라도 왔지 한다고 생각해서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편입니다. 팩트는, 몰라 괜찮아. 나무아미타불 할때 바로 정토 접속할 것. 정토 접속이 됐으면, 정토가 내 고향인 양 행동할 것. 그럼 할 일이 뭐느냐? 뭐냐? 정토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게 목표지. 나 하나 정토 가네만해가 아니라는 거. 그쵸? 우리의 고향은 정토라는 거. 설사, 사실 알고 보면 정토에서 안 왔더라도, 정토에서 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보살도 펼치면 정토 안 가겠냐는 것. 그쵸? 무조건 남는 장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토 상기설, 정토 왕생하자가 아닙니다. 정토 상기설. 기독교 예정론이 있다면 저는 정토 상기론. 정토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라. 좀 모자란 신인데 정토,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죠. 정토 상기하자. 그래서 다른 중생들 끌고 가자. 정토로. 그때가 좋았지, 막 이런. 졸라 피곤하네. 막 이럴 수 있죠. 실전 보살도는 그렇죠. 아니, 정토가 고향이다. 그러니까 몰라 하는 순간 난 이미 정토에 접속이고 내 고향에 접속한 거니까 그거 뭐 근심 더 하실 필요 없죠. 정토 가네만에 하지 마시라고. 더 많은 사람을 이 세계에 접속시켜야지 이걸 고민하셔야지. 기독교도 그래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면 이미 천국인데 뭐 천국을 가네만에 그렇죠. 성령과 하나, 성령 받았으면 천국 가네마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뭐 불필요한 말이니까. 이미 천국인데. 성령 받았으면 천국인데. 더 많은 사람을 성령 받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표지. 천국 가네마네 이러면 저는 수준 낮은 기독교로 봅니다. 천국 가네마네. 정토 가네마네. 수준 낮은 불교예요. 이미 정토고 이미 천국이다. 그래서 시작되죠. 이미 천국에 산다. 이미 정토에 산다. 하지만 난더 온전하게 정토에 살 거다.
더 많은 이들을 정토로 끌고 가겠다. 이겁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발령받고 오셨으니까. 발령난 걸뭐 어쩌겠어요. 그쵸? 발령났으니까 왔지. 내가 여기 사는 거 보니 발령받은 거 확실하네. 이거죠? 우린 정토에서 왔다. 발령나서 온 거다. 자, 정토가 아니란 말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정토에 계시죠? 정토 접속하셨죠? 말만 바꿨습니다. 참나 상태시죠? 정토 접속하셨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한 40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온 김에 보살행이나 하자. 아, 난 발령 안 받았는데 옆에 놈 발령받고 가길래 따라왔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래도 온 김에 보살행이나 하자. 여유롭죠? 정토가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 방편 어떠세요? 정토 상기설. 좋지 않나요? 기분 나지 않나요? 저는 다양한 방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토 향후에, 오, 좋습니다. 지금 나무아미타불을 왜 두요? 나무아미타불. 결국 뭐죠? 나무아미타불, 지금 내가 그대로 아미타불이고, 내 본성이 아미타불의 본성이고, 내가 사는 세계가 정토다는 걸 자각하려고 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무아미타불 공부가 원래 정토정에서 하는 나무아미타불 공부도 잘 되면 지금 여기서 이 정토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상이 나 하나 정토에 살게 됐으니 됐다로 가면 안 된다. 일체가 나무아미타불이구나. 일체가 나무아미타불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뭘 해야 돼요? 다른 중생들도 싹 정토로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건 하늘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소시오패스랑 싸우려면 다양한 방편바라밀을 닦아야죠. 육바라밀 연구를 하세요. 그게 최고의 방편이에요. 육바라밀 분석이 되면 위선자들을 보면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들이 쓰는 수를 사전 차단을 가능해요. 못 알아보니까 당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잘 하셔야지 거기서 방편이 자꾸 나와요. 다양한 권모술수가 나와요. 육바라밀을 잘 알면. 공식을 알면 응용이 돼요. 공식을 모르시면 어떤 방편도 안 나옵니다. 고향이 갔다고 생각하니 친근감 뿜뿜. 예, 좋습니다. 정토 향후에. 저희는 이제 정토 향후에가 됐네요. 본격 보살 방송. 정토 향후에 방송. 자. 향후에 분들 모여서 지금 우리가 도가리를 까면서 뭘 할까요? 여기 온 목적에 충실해야겠죠? 일단, 이 사바세계를 정토 속굴로 바꾸자. 정토를 이곳에서 만들어내자. 지상 정토. 그게 정토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정토로 끌고 간다는 게 죽은 뒤 얘기가 아니에요. 사후에 정토로 끌고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토에 접속해서 내가 정토 출신인 거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정토에 접속시키면 원래 정토에서 온 사람들은 또 향후에가 확장될 거고 이번에 또 처음 정토를 접속한 사람들은 와, 이제 정토에 이제 가게 된 거고. 그렇죠? 여기서 아주 제대로 보살도 해보자. 대표님 고전 강의 들을 때 이해하면서 들으셔야죠. 몰라 상태로 들으시면 안 되죠. 몰입하는 게 이미 몰랍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그게 몰라고 여기까지가 몰라고 몰괜이고 자명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몰괜자 공부가 다 되잖아요. 고전 공부할 때. 그렇죠? 자,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자, 그이 정토에서 왔으면 정토 출신답게 품위 유지 좀 합시다. 예. 요 얘기 꼭 기억하세요. 정토 상기설. 정토를 상기하자. 정토에 접속하셔야지 상기가 됐죠. 정토에 접속하셔야. 윤회가 자명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죠. 예. 윤회 아니고는 우리가 실력이, 영성이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는 윤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보살도를 펼쳐요.
보살도를 펼치려면 이 몸이 있어야 돼요. 왜? 중생들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몸을 가져야 중생을 도울 거 아니에요. 보살도 차원에서도 윤회가 필수입니다.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자리를 위해서도 이 인생의 경험치가 필요하고, 타인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몸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 경전에서는요, 보살이 윤회 싫어하면 제일 큰 마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질문이 아까 있었네요. 과학계에서는 유전자 입장에서 인간 종족 보존을 위해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던데, 이게 양심이 아닌가요? 유전자 입장에서 풀이하는 이타적 행위의 모습도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양심의 본체를 알고 설명한 건 아니죠. 예. 인간이 가끔씩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는 결국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그 진화론적 입장이 있어요. 그것도 과학적인 양심에 대한 접근이에요. 근데 양심을 다 알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양심을, 예, 그런 유전자적 입장에서 접근해 본 시도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 철학을 안 하니까 그래요. 과학은 인간사회의 어떤 삶의 결에서 양심, 그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양심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절에서 가끔 자기를 희생도 하나 보다, 집단을 위해서. 예. 양심을 제대로 알고 하신 말씀은 아니니까. 철학 공부를 하셔야 참나도 만나고,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솟아나는 걸 봐야 이게 육체적 유전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영적 유전자가 있구나. 영적 유전자를 발현하려고 양심을 하는구나. 그게 인간의 고차원적인 종족 보존이구나. 육체적 종족 보존만이 아니라 인간이 뭔지, 인간을 보존하려면 도를 펴야 되거든요. 진짜 인간은 보살이 진짜 인간인데, 보살을 계속 보존시켜 나가야 되는 게이 부분이 육체적 유전자가 아니라 영적 유전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유전자를 온전히 구현하려고 4대 성인들도 왔다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니까 철학 공부를 하셔야 이 얘기들이 와닿으실 겁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돌봐야 할 가족이 많아요. 보살도를 더 많이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예. 죄를 꼭 많이 져서가 아니라, 예. 죄는 누구나 많이 졌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들 모자란 신이라 전생에 죄들이 다 많아요. 성인들도 오시면 졸라 고생하시죠? 그게 없던 게 나오진 않아요. 전에 지어놓은 죄들이, 무슨 인연들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다만, 죄로 그 일이 오지는 않아요. 죄만으로. 죄도 있고, 내가 공부한 덕 지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업 지어놓은 거, 악업 지어놓은 것들을 이번 생에 적절히 하늘이 갚으라고 우리 인생의 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게 섞여서 지금 내 인생의 결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풀건 풀어야 되고 또 공덕은 더 엄청 쌓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보살도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보살도 잘하라고 나한테 모든 역경 순경이 온다. 좋은 경계건 나쁜 경계건 보살도 잘하라고 온다. 이렇게 이해해야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아마추어 보살도 일단 이 정도 이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프로 보살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정토 상기설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자는 이론들을 뛰어넘는 완전 빅뱅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토 상기설. 저나 이런 주장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방편을 쓰면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주장해 봅니다. 이 방편을. 어떤 일이건 죄업도 있고 공덕도 있어요. 그게 만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답은 그래요. 죄는 털고 공덕은 무량 공덕을 지어버리자 이번 생에. 참나 접속해가지고 육바라밀 해버리면 무량 공덕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생이건 내가 과거에 아무리 뭐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이번 생은 하늘이 잘 살아보라고 주는 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생 기억도 없애고 보냈잖아요. 잘 살아보라고. 새 출발하라고 보낸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하늘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 추심하고 그럴 때
기간을 주고, 이거 파산 신청해도 막 기간 주고 갚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갚을 양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왜? 나눠서 갚아야 되니까. 다음 생, 그 다음 생. 하늘이 한 번에 안 뜨드네요. 지옥 갔다 오면서 좀 감방 갔다 오듯이 지옥 갔다 오면서 약간 턴거 있고, 생을 살면서 또털게 있겠죠. 근데 이번 생, 이번 생에 또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갚을 빚은 또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정도 내가 갚으면서, 빚도 갚으면서 포인트 엄청 쌓아버리자는 거죠. 공덕 엄청 쌓아버리자. 이렇게 계산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홍익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회 막 하실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예. 혹시 파산했더라도 이게 다 갚을 게 이렇게 하늘이 한몫에 다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예. 뭐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예. 대다수는 조금 이번 생에 갚아가야죠. 적당히. 인생에 자꾸 이렇게 일정량의 고가 올 테니까, 고 오는 거 너무 한탄하지 말고, 또 네가 왔구나 하고, 또 빚받으러 왔구나 하고 적절히 갚아주고, 그빚 갚는 행위를 이용해서 공덕을 쌓아버려야지 보살이에요. 빚 갚는 행위를 이용해서 공덕을 쌓아버려야 돼. 빚 갚을 때막 에이 더러운 것들 하고 막 이렇게 빚 갚는 게 아니라 돈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빚 갚는 행위로 또 육바라밀의 공덕을 쌓아버리고 쌓아버리고 욕심이 날 때마다 그걸 육바라밀로 틀어버리고 보살이 할 일은 그거잖아요. 정토를 잊지 마시고 대표님 보살행으로 하루하루 너무 소중한데 실제 제 생활은 개인의 욕망과 애고로 가득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조급해지면서 절망감도 생깁니다. 홍익당을 만나 너무 안 원하는데 이대로 공부만 해도 될까 싶습니다. 이대로 하세요. 왜? 몸이 고생을 기억하세요. 예. 육바라밀 안에서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공부하세요. 업도 갚고. 예. 정토 채무 상환법. 몰갱자로 육바라밀 실천합시다. 빚도 육바라밀로 갚아야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빚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빚 갚다가 빚을 더 늘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빚은 이만큼이었는데, 빚을 안 갚은 것도 아니고 갚았는데 더럽게 갚아가지고, 막 탐진치 더 꼬여가지고, 업이 더 커지면 어떡하실래요? 더, 원금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을 수도 있죠. 빚 갚는 과정에서. 그쵸? 예. 빚 받으러 온 사람한테 뭐또안 갚겠다고 버티다가 더큰 채무를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정토상기설은 본래 부처다.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팩트죠. 본래 부처가 팩트고요. 정토에서 왔다는 거는 말은 맞잖아요. 우리 다 참나를 갖고 있으니까 자성 정토에서 꾸준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정토에서 우리가 왔다. 요거는 방편입니다만 본래 부처니까 자성 정토에서 우리가 온건 맞잖아요. 우리 에고는 다 자성정토에 살다가 왔어요. 참나에서 한 생각이 일어난 게 에고니까. 그러니까 자성정토 차원에서 정토상기설은 그냥 본래 주처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건 팩트입니다. 다만 현상으로서의 정토, 정토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왔다. 이거는 방편입니다. 하지만 활용하세요. 하늘에 기도하는 게 방편적으로 하늘에 보내는 좀 사인이 될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좀 소위 너무 빡센데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 공덕이 있으면, 마일리지 있으면 좀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늘 하늘한테 기도하세요. 아주 비양심 아니면, 예. 비양심 아니면 기도하세요. 네, 또 내일 낮에 뵙죠? 예, 내일 2시부터 정토 접속 또 정토 상기 수련 좀 하시고, 3시부터 저랑 또, 정토 향후에 열자고요. 예. 정토 향후에 엽시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토 보살 특공대 잊지 마시고요. 예.